이 선수가 되게 유명한 선수죠. 슈퍼팀, 네, 슈퍼팀이요. 슈퍼팀. 아~ 이때가 슈퍼스타죠. 여기 내에서는 혼자 거의 20점을 넣을 수 있는 선수이기 때문에 두 경기 합산해서 60점 넣고 이긴다.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이걸 보면은 남대부 조는 되게 잘 뽑으신 것 같아요. 아, 제가 또 황금수. 네, 되게 잘 뽑으신 것 같아요. 큐조로 넘어가겠습니다. 아, 조 정말 많아요. 경인교대 클래스, 서강대 농우회, 서울시립대 스쿠바입니다. 저는 사실 이 조가 굉장히 몇 안 되는 좀 아쉬운 조다. 왜냐면 사실 객관적으로 봤을 땐 농우회가 압도적이기 때문에 저는 1등은 당연히 농우회지만 스쿠바도 잘하는 팀이거든요. 동아리도 굉장히 이제 끈끈하게 농구도 잘하는데 농우회가 요즘 폼이 굉장히 좋기 때문에 맞죠. 농우회 이제 박용수 선수라는 스타가 있기 때문에 굉장히 잘하거든요. 석점슛이 말이 안 돼요. 진짜 상대해 보면 더 말이 안 돼요. 이게 왜 들어가지 싶을 정도로 슛을 너무 잘 쏘는 슈터도 있고 41번 센터분도 궂은 일도 다 해주고 공리반도 잘 뜨고 그 마지막 마무리도 굉장히 좋거든요. 그래서 농우회가 지금 폼으로는 여기서 가장 압도적이지 않나. 맞습니다. 스쿠바가 좀 아쉽다. 조가 좀 잘 나왔으면 스쿠바도 사실 본선 정도는 충분히 노려볼 만한 팀인데 저도 서강대 농우회 하겠습니다. 올해 이제 우승 경력이 있는 농우회로 하겠습니다. 과기대배 우승. 그러면 Q조는 서강대 농우회로 저희는 결정했고 R조 가겠습니다. R조 강원대 줄리어스, 건국대 KGB, 한국기원대 교원대 농구부. 저 여기 어려운 거 같은데. 여기가 좀 어려운 것 같아요. 네, 여기가 다들 잘하는 팀들이라 보면은 교원대 농구부도 작년에 32강 갔었고 잘하는데 그래도 김기빈 선수가 있는 KGB가 KGB가 저는 진짜 김기빈인 줄 알았어요. 저도 그랬어요. 저도 진짜로 이게 초성 딴 줄 알았어요. 아, 초성이 네, 완벽한 1옵션이 있는 KGB가 1등하지 않을까. 완벽한 1옵션이자 1번 가드죠. 사실 패스가 굉장히 좋아요. 네. 진짜 경기를 보고 있으면 와, 저 사람이 어떻게 선출이 아니지? 맞아요, 라는 생각이 맞아요. 들 정도로 심지어 신문 방송할 거예요? 아 그래요? KGB 하신 거죠? 네 저는 KGB 1등 사실... 하겠습니다. 줄리어스랑 최근에 두 번이나 맞대결을 했었는데 굉장히 팀이 좋고 탄탄하고 저 기본기도 엄청 좋고 사이즈도 좋아요 줄리어스. 네 맞아요. 딩맨도 사이즈도 좋은데 근데 그렇게 생각을 하니까 줄리어스가 뭔가 이길 것 같긴 한데 KGB가 그래도 밑선도 나쁘지 않거든요. 근데 이제 1번 가드 김기빈 선수를 막을 선수가 없기 때문에 아마 KGB가 이기지 않을까.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KGB가 김기빈이 KGB 그 자체다. 맞아요. 네. 본체죠. 본체다. 네. 그럼 R조는 KGB가 이제 1위로 할 거라고 예상하고 있고 이제 S조 가겠습니다. S조 경기대 이슈, 한라대 허브, 호서대 버저비터입니다. 이슈가 사실 또 전성기가 한번 있었거든요. 23년도가 살짝 전성기였기 때문에 작년이 23년도가 아니고 22년도인가? 22년도가 전성기였는데 그 전성기를 또 다시 보여줄 수만 있다면 저는 경기대 이슈는 항상 저력이 있는 팀이라고 생각합니다. 아, 저기 제가 22년도 이슈를 좀 기억을 하는데 진짜 키도 크고 슈터도 있고 되게 멤버 구성이 좋은데 네. 근데 뭔가 좀 아쉽더라고요. 선배 농구하는 느낌? 이 얘기하면 이거... 바로 아실 텐데 색이 있으니까 네. 저는 이걸 비난하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뭐 팀마다 있는 고유의 네. 색깔이니까 근데 그게 좀 강하게 비춰져서 꿈을 제대로 펼치지 못하지 않았나 좀 그런 아쉬운 팀으로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내부적으로 들은 바로는 아직 조금 있다고 하더라고요. 이게 네. 뭐 근데 그럴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팀 컬러니까 그건 또 필요해요. 그런 네. 저도 이슈가 올라갈 거라고 생각하는 게 이 두 팀은 처음 들어봤어요 저는. 아. 네. 되게 스트레이트 포워드 하시네요. 네, 처음 들어봤다고. 처음 들어봤습니다. 네. 네. 차라리 처음 나오는 게 나아요. 네, 어떻게 보면. 맞아요, 맞아요. 네. 매번 예선 탈락하는 것보다는 처음 네. 나오는 게 낫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뼈가 있는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네. 이변의 여지가 없지 않나? 무조건 이슈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여기 아테네 3점 슈터 김성화 보유라고 써놨는데 작년에 플레이오프 때 이 선수가 3점을 계속 넣어가지고 5차 현장까지 갔어요. 김성화 선수. 4차 현장. 네. 네. 그게 이 선수예요? 네. 네. 그래서 정말 잘해요. 4차 현장인가? 최초였어요. 클팀 최초의 기록을 가지고 야. 이슈. 이슈네요, 진짜. 이슈를 일으키는 네. 이슈. 그래서 S조는 이슈로 예상을 하고 이제 T조입니다. T조 동국대 바구니, 충북대 반쪽날개, 충북대 농사꾼입니다. 특징 쓰라니까 잘생김 쓰신 농사꾼이 이제 잘생김 쓰셨거든요. 아, 제가 이거 정리하면서도 한번 지켜보려고. 잘생김. 저는 사실 농사꾼이 올라갈 거라고 생각을 해서 왜냐면 농사꾼 작년 경기를 봤는데 석점슛도 괜찮고 그리고 마무리도 굉장히 좋고 보니까 최대 동아리인 거 보니까 확실히 이렇게 몸들도 다 좋으시더라고요. 근데 작년에 아마 32강에서 쭈를 만나 쓰러졌기 때문에 충분히 저력이 있기 때문에 뭐 조별 예선은 농사꾼이 이기지 않을까. 기억이 맞으면 센터가 굉장히 좋았어요 작년에. 맞아요. 농사꾼이요? 네. 아 그래요? 농사꾼에 블록을 굉장히 잘하는 센터가 하나 있더라고요. 그래서
와, 저 센터 정말 잘한다. 막 이 생각을 되게 많이 해서 제 기억을 하는데 계신지 잘 모르겠네요. 유튜브 쇼츠에도 하나 올라있던데 농사꾼 씬스틸러 해가지고 하나 올라와 있는데 네. 농사꾼 잘하는 것 같아요. 저는 반대인 게 저는 바구니라고 생각합니다. 바구니. 바구니가 최근에 농구연구소에 3등을 했는데 여기도 개인 능력이 상당하더라고요. 저는 선출이 있나 싶을 정도로 저는 되게 잘한다고 생각하고 제가 검색을 한번 네.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선출 있으면 다르거든요. 그리고 저는 동국대 이 바구니 그 쇼츠나 릴스를 보다가 덩크하시는 분이 있었던 것 같은데 네, 그게 몰라. 선수들 보면 몸도 좋고 다들 네. 탄력도 좋고 한 게 동국대 바구니도 저는 저력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선출 물어봤는데 고등부 선출 한 분 계십니다. 이찬재. 이찬재 선수였던 것 같아요. 네, 되게 잘했었어요. 저는 바구니가 1등으로 저도 바구니 가겠습니다. 그러면 농사꾼 한 분, 바구니 두 분으로 T존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다음 유조 가겠습니다. 유조 서울대 호바스, 연세대 공호친, 연세대 배드. 사실 이번에 공호친이 과장님을 정말 좋아하지 않을까.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항상 볼케이노랑 만나서 너무 힘들었을 거예요. 네, 너무 짜증났을 거예요. 네. 정말. 근데 이번에 처음으로 볼케이노랑 이제 다른 조를 이루게 됐는데 저는 공호친이 1등으로 올라갈 거라고 생각하는 게 네, 공호친도 뭔가 개개인의 능력보다는 저는 팀적으로 되게 뭉쳐있고 네. 패턴 플레이도 많이 준비하는 거 보면은 좀 대학 동아리가 맞나 싶을 정도의 되게 지능 있는 농구를 하더라고요. 맞아요, 맞아요. 네. 제가 느낀 게 공호친은 약간 미국 스타일로 하더라고요. 네, 제가 본 바로는 공호친이 영어로 얘기를 해요. 서로. 그게 괜찮네요. 회화도 되고. 네, 서로 하고. 대화를 영어로 하고 굉장히 전술도 영어로 지시를 하고 이러는 게 상대 선수들이 못 알아들을 수도 있는 건데 그런 걸 또 전략적으로 잘 활용하더라고요. 근데 농구는 다 영어가 영어인 거 아시죠? 아, 그렇긴 한데. 아니, 근데 죄송한데 특징으로 봤는데 서울대 선수들이 선수 평균 나이가 어린 팀이고 공부를 잘합니다라고 써놨는데 이거는 반박할 수가 없어서 네. 이건 치사하지 않나. 농구하러 왔는데 공부 잘하는 얘기하면은 나 잘하긴 하죠. 제가 지금 확인하고 싶은 게 배드에 혹시 김반석 선수가 배드로 나왔나요? 볼케이노로 나왔나요? 아, 그게 또 중요하겠네요. 넘어갔어요? 그게 아니라 원래 김반석 선수 과가 전기전자여가지고 배드에서도 한다고 하는데 근데 볼케이노인 거. 볼케이노요? 역시 그러면 저는 공호친 하겠습니다. 그러면 유조는 연세대 공호친으로 이제 결정을 하고 그리고 V조 넘어가겠습니다. 가천대 주트, 당국대 레인보우, 대진대 하운드입니다. 저는 무조건 주트라고 생각합니다. 주트입니다. 저도 주트인 네. 것 같아요. 그러면 V조는 주트로 정리하고 그리고 W조입니다. 인천대 스타트, 인하대 고스트, 한림대 케미. 아, 여기 생각보다 어려운데요? 어렵나요? 저는 그냥 지금 방금 종이 넘겨버렸는데. 아, 그래요? 스타트 뭐 의심의 여지가 없죠. 스타트 뭐 디펜딩 챔피언이니까. 디펜딩 챔피언이에요. 아니죠. 스타트를 의심하는 건 아닌데 케미도 제가 기억하기에는 센터도 되게 크신 분도 있고 되게 좋다고 생각했었어요. 네, 뭐 케미도 잘하는 팀이고 사실 여기 고스트도 뭐 나쁜 팀은 아닌데 스타트는 스타트다. 아, 그렇죠. 그 결선을 저는 이제 다 봤으니까 진짜 농구 잘하더라고요. 정성조를 꺾고. 맞아요. 전 제가 지금 느끼기에는 사실 멤버가 더 좋아진 것 같아요. 한 명이 더 들어온 것 같거든요. 한 분이 역도부 선수 출신이라고 하시는데 작년에도 있었어요. 아, 있었어요? 네. 아니 점프력이 아 그분이구나. 허슬 플레이만 하시는 네. 분. 몸 엄청 네, 엄청 잘하시고 맞아요, 맞아요, 맞아요. 역도 선수 출신인데요. 네, 역도. 저희가 항상 느끼는 건데 그 다섯 명이 다 잘하는 팀은 이기기 매우 힘들다. 원팀. 네. 뭐 어그로를 끌자면 정성조를 울린 팀이죠. 아 이거 나가도 되는지 모르겠네. 정성조를 꺾고 정성조가 울었죠 그 자리에서. 맞습니다. 정말 근데 저도 가슴이 좀 찡하더라고요. 네, 그 경기를 보면서 현장에서 봤지만 전 반대로 스타트보다 또 정성조 선수에게 마음이 더 가더라고요. 짠하게 우는 게 그때가 마지막인 줄 알았어요 정성조 선수. 근데 한 번 더 있다고 하니까 네. 지금은 조금 더 한데 지금 W는 부동의 1위죠. 인천대 스타트로 이제 결정하고 X조 가겠습니다. 국민대 쿠바, 당국대 가라말, 명지대 스위스. 스위시? 아 죄송합니다. 스위시. 저희 것도 쉽죠. 국민대 쿠바죠. 맞아요, 맞아요, 맞아요. 사실 가라말이 최근에 굉장히 잘하더라고요. 국민대 배트도 잘했는데 쿠바가 지금 폼이 매우 올라와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요. 1년 사이에 굉장히 강해졌어요. 작년이랑 네. 비교하면 거의 다른 팀이라고 봐야 돼요. 다른 팀이라고 네. 봐야 돼서. 이 조직력이 정말 상당히 좋아요. 팀이 굉장히 잘 뭉쳐 있어서 네. 경기하는 거 보면 진짜 그 유기적으로 패스도 잘 돌리고 맞아요. 사람들이 엄청 투지가 네. 엄청 높아요. 에너지를 높아서 그리고 쿠바가 이번에 국민대회 8강에서 무브한테 졌거든요. 아쉽게 졌어요. 1점 차로 졌습니다. 아쉽게 졌어요. 1점 다 따라갔어요. 지금 역대급 강팀이라는 무브한테 네. 네. 1점 차로 졌기 때문에 저는 저도 쿠바가
1등을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네. 그러면 X조는 국민대 쿠바로 이제 결정을 하고 다음 Y조 넘어가겠습니다. 국민대 탭, 서강대 서강농구반, 아주대 어라이즈입니다. 여기도 뭐 당연히 국민대 탭이지 않을까. 탭으로 했는데 사실 또 어쨌든 쿠바의 형제 팀이죠. 같은 국민대에서 나오는 어떻게 이렇게 두 팀 다 이렇게 잘하는지 모르겠어요. 또 탭도 선수가 이렇게 좀 분산될 법도 한데. 그러니까요. 네, 두 팀 다 잘하니까 또 최근에 탭도 보여주는 모습이 좋아서 저는 탭도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본선 가서도 좀 높이 올라갈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고 생각해요. 저는. 저희는 그러면 탭이. 네, 네. 그러면 세 분 다 탭으로 결정하겠습니다. 다음 Z조입니다. 세종대 러시. 아이고. 신천대 다커스 한서대 무브입니다. 여기는 뭐 말할 네. 게 있나요? 재난 경보라고 저희가 저희 재난 문제예요. 재난 문제. 한서대 무브죠. 여기 네. 특징이 써져 있는 것처럼 슈터 손승기, 센터 백민규의 합류. 진짜 이 두 분이 이제 국민대회 베스트 5로 그렇죠. 저희 결승에서 만났었는데 저희가 한 번도 이렇게까지 밑선에서 털려본 적이 없는데 제가 그때 감독 보고 있는데 넉넉고 그냥 저걸 어떻게 막지? 진짜 저거는 답이 없다. 머리도 잘 쓰고 팀 전체가 지금 굉장히 잘 맞아요. 그래서 이 팀은 사실 누가 이 팀 이길 수 있나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사실 저는 이제 대학부 동아리에서 최고의 트윈타워는 이영규 점프의 이영규 함윤호다 라고 생각했는데 결승전에서 이영규 함윤호 선수가 더블팀을 붙는데도 그냥 집어넣더라고요. 너무 압도적이다. 이제 무브의 시대가 열리는 아, 단연 올해는 네. 무브의 시대가 아닐까라고 생각합니다. 네. 사실 세종대 러시도 굉장히 강팀으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22년도에 이 팀이 쿠스프 3등 한 걸로 저는 알고 네. 있거든요. 중부지역. 근데 그 저희가 저번에도 말을 했는데 그 송범진 선수라고 잘하는 가드가 있었는데 그 선수가 졸업을 해서 좀 이제 빈자리가 큰 것 같아요. 아마 2조는 아마 득실차에서도 무브 때문에 많이 쉽지 않을 많이 거예요. 힘들지 네. 않을까. 무브가 정말 자비가 없어요. 아무튼 Z조는 뭐 더 할 말이 없네요. 한서대 무브. 그냥 무브 잘한다 말고 할 말이 없어서. 이 무브가 과연 쿠스프 저희 클챔에서도 또 좋은 모습을 보일지 한번 기대해 보겠습니다. 하고 AA조 가겠습니다. 알파벳이 A부터 Z까지 있는데 저희가 끝났어요. 이런 대회가 있나요? 이런 조 처음 봐요. 네. 이제 거의 다 왔어요. 좀만 힘을 내주시면 좋겠습니다. AA조 카이스트 둘리, 가톨릭 대 바스타즈, 서운대 선홍입니다. 선홍이가 플레이오프 1라운드에 진출했었네요, 작년에. 저희가 다른 대회 이제 예선으로 하잖아요. 거기서 1등을 해서 이제 서운대. 서운대배 농구대회가 있어요. 네. 거기도 스포파이스 신청 올권이 걸려요. 네, 맞아요. 맞아요. 저는 가톨릭 대 바스타즈 하겠습니다. 저도 바스타즈 하겠습니다. 바스타즈 최유빈 선수가 있기 때문에 저랑 친구인데 굉장히 잘해요, 진짜로. 봄시면 아시겠지만 사실 바스타즈가 원맨 팀이긴 해요. 그래도 바스타즈가 최유빈이 혼자서 할 수 있는 영향력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석점 슈터는 터지면 못 맞기 때문에 저는 무조건 바스타즈에 걸겠습니다. 저도 바스타즈로 하겠습니다. 아무래도 이 수도권에서 대회를 많이 나왔기 때문에 더 대회 경험이 더 풍부하다. 저도 대회 경험을 무시할 수는 없어서 결국엔 가톨릭대가 두각을 드러낼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쵸? 경기를 많이 뛰어봐야 경험치도 있고 체력도 따라가는 거니까 그런 점에서 바스타즈. 다음 AB조 가겠습니다. 경희대 존, 한국공학대 덩키즈, 한국교통대 베스트5입니다. 저는 이것도 쉬워요. 무조건 덩키즈지 않을까. 저도 덩키즈인 것 같아요. 쫀지 좀 억울하겠다. 좀 더 나쁘지 않은 팀이고 잘하는 팀인데 덩키즈는 이제 슈퍼이스가 한 분 계시기 때문에 허정환 선수가 선출인가요? 허정환 선수? 아니에요. 허정환 선수 진짜 잘해서 맞기가 힘들다. 그리고 허정환 선수만 잘하는 게 아니라 덩키즈 선수는 전체적으로 수준이 높은 농구를 하기 때문에 수비고 굉장히 빡세고 맞아요. 이런 파이팅도 빡세서 덩키즈 예전부터 좀 강호의 팀이에요. 항상 맞아요. 살짝 홍진호의 느낌. 예, 약간 그 기운이 느껴지네요. 그래도 어쨌든 작년에 8강까지 갔고 파이널까지 진출했기 때문에 여기선 조 1등을 하지 않을까. AB조는 한국공학대 덩키즈로 세 분 다 의견을 모으고 AC조 가겠습니다. 당국대 피닉스, 동아방송예술대, 아이솔레이션, 명지대, 파인. 네, 저희가 나왔네. 저는 당국대 이거 이 두 분은 얘기 들어봐야 되는 걸까요? 전 당국대 피닉스 하겠습니다. 아, 그러시구나. 뭐 말할 게 있나요? 당국대 피닉스 강팀인데. 도박을 좋아하시는구나. 저는 명지대, 파인 뭐 잘하는 팀이지만 피닉스가 이기지 않을까. 네. 파인의 이제 의견을 들어볼까요? 사실 피닉스가 올해는 대회를 많이 안 나오는 것 같은데 작년에는 대회를 좀 나왔던 걸로 알고 있거든요. 저희도 피닉스가 가장 견제되는 팀이긴 한데 이 두 팀 중에는 그래도 저희가 이길 것 같습니다. 저희가 요즘 또 훈련도 열심히 하고 있고 대회도 꾸준히 나왔기 때문에 꾸준히 나간 게 중요한 건 아니죠 사실. 뭐 개근상 주는 것도 아니고 한번 뭐. 신설해봐야겠어요.
대은상을 받으면 저희가 아마 받지 않을까. 어쨌든 뭐 일단 그래도 저희가 올라갔으면 하는 마음에 저는 저희 팀 하겠습니다. 저도 사실은 그 형하고 이제 성우가 앞에 있어서 그렇게 얘기한 거지, 사실 만약에 제가 객관적으로 뽑았다면 병지대 파인이 최근에 대회도 많이 나오고 사실 굉장히 실력이 작년에 비해서 많이 는 게 느껴져요. 대회를 보면 아유 감사하네요. 경기 수준이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병지대 파인이 경험치랑을 무시할 수 없기 역시, 때문에 예. 파인이 무난하게 올라가, 전 무난하게 올라간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감사합니다. 네. 명지대 파인이 그래도 유력하다라고 생각하고 AD조 이제 넘어가겠습니다. 고려대 호농에 고려대 에바라고 있나요? 에바 그리고 고려대 화구회입니다. 교내 리그네요. 교내 리그네요. 상경계열 과동아리. 네. 네. 뭐 화구회죠? 화농회죠? 네. 아니 화구회죠. 지금 네. 그리고 겹쳐서 역시. 제가 알기로 그 화구회랑 에바랑 겹치는 선수가 몇 명 있어요. 왜냐면 아. 제가 에바랑 경기했을 때 화구회 선수가 막 응원하고 아. 그런 것도 있는 거 보면, 근데 아마 이런 대회 나가면 중앙 동아리로 나오지 않을까. 그렇죠. 결국 중앙 동아리로 나올 것 같아서. 또 화구회가 아마 저는 1등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확실히 작년보다 지금 이런 농구 조직력도 굉장히 좋아졌고 기본기도 좋아진 게 아마 영향이 조금 있지 않을까. 화구회가 좀 더 강점이 보인다 라고 의견을 모아서 AD조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A조 이제 가겠습니다. 서울대 앵크바, 한국외대 후프스. 후프스라고 그래요. 후프스. 아, 죄송해요. 후프스. 그리고 홍익대 점프. 홍익대 점프. 네. 하이에나들의 한숨 소리가 너무 들려가지고. 네. 아. 저도 이게 좀 어려웠어요, 이 조가. 좀 어려워가지고. 어떤 게 어려웠죠? 고르기가 쉽지가 않더라고요. 제가 다 좋아하는 학교들이고, 또 홍익대 점프 최근에 막 우승도 하고, 전력이 좋은 팀인 건 맞습니다만, 조금 약간 자만할 것 같아요, 이번 대회에서. 아, 예. 방심한다? 방심할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이거는 이제 개인적으로 얻은 정보긴 하지만 박준서 선수가 네. 이제 팀의 1번을 보고 있고 포인트 가드고, 또 어떻게 보면은 제가 흔히 말하는 홍익대 점프의 그 빅3 중에 한 분이신데, 이제 인턴 생활을 시작하면서 주중 경기에 참여가 불가능해졌어요. 이걸 굳이 여기서 얘기해. 그래서 저는 이 예선의 변수가 아마 그게 되지 않을까. 그래도 점프 뽑아야 되겠네. 이게 그래도 왜 점프? 저도 사실 점프가 네. 너무 압도적이라 요즘 1등을 할 것 같은데 아 좀 아쉬워요. 저는 점프가 좀 예선에서 강팀을 만났으면 했는데 저도 어떻게든 깎아내리고 싶었는데 이게 쉽지가 않네요. 엔크바가 정말 다크호스입니다. 제가 작년에 그 서울 대회에서 엔크바를 봤는데 뭔가 개개인이 뛰어나다는 느낌은 안 드는데 기본기가 너무 탄탄해요. 그러니까 진짜 막 득점력이 뛰어나고 그런 건 아닌데 박스아웃하고 리바운드하고 이런 게 너무 잘 갖춰진 팀이라서 엔크바도 주목할 만하지 않나. 엔크바랑 열심히 준비해서 이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제가 뭐 점프인데 뭐라고 하기가 좀 조심스러워서. 그러면 두 분의 의견만 받아서 홍익대 점프로 A조는 마무리하고요. 그 다음 AF조로 갈게요. 경희대 농쿠, 상명대 리뉴, 세종대 더 플라이츠. 이게 좀 저도 좀 어려웠던 것 같은 게 플라이츠가 이번에 새로 나오는 팀이거든요. 맞아요. 제가 알기로는 세종대에서 최대 동아리를 이제 러시에서 뭔가 파생된 걸로 아는데. 파생이 아니라 제가 정확히 들었는데 플라이츠에서 최대 동아리를 만들면서 러시에 있는 몇 안 되는 최대 애들을 빼봤어요. 저는 약간 다크호스라고 생각을 해요. 어찌됐든 최대 동아리니까. 네, 저도 뭐 다크호스라고 생각합니다. 농구에 박성규 선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 선수가 굉장히 잘하기 때문에 아마 플라이츠가 힘들지 않을까. 경희대 농구로. 네, 저도 농구. 저도 농구 네. 하겠습니다. 한번 하겠습니다. 그리고 대망의 마지막 주입니다. 에이지죠. 이것도 너무 쉬워서. 고려대 SFA랑 수원대 콘돌, 순천향대 보스입니다. 최근에 또 고등볼러라는 프로그램을 보셨던 분들은 또 수원대 콘돌을 또 뽑을 수밖에 없을 거예요. 또 정성조 선수의 동생이 정완조 선수가 또 활약하고 있고, 또 대학분에서는 어떨까라는 그 약간 물음표가 있었는데 또 잘하시더라고요. 또 대학부 와서도 충분히 잘해주고 있어서 콘돌이 무난하게 올라갈 것 같습니다. 네, 저도 동의하는데 일단 콘돌은 가드진이 가장 탄탄한 팀이에요. 네. 그 박유청 선수, 이선재 선수, 정한조 선수. 네. 이 세 명을 막아낼 가드진이 안 보입니다. 맞아요, 여기서. 맞아요. 네, 저도 네. 콘돌이 여기서 1등하지 않을까. 네. 콘돌? 저도 콘돌입니다. 콘돌 대회 저희 대회 나와서 하는 거 보고 아 콘돌 어떻게 이기지? 정말 했는데 정한조 선수가 부상을 당했어가지고 저희 대회 때 그래가지고 이제 결승에 못 올라왔었어요. 부상으로 인해서. 그래서 아마 이번 대회는 이갈고 나오지 않을까. 여기도 재밌겠네요. 콘돌 대 프렌즈 만나면은. 그죠. 같은 시드니까. 형제 대결하면 또 재밌겠네요. 재밌겠네요. 그거. 그러면 이것으로 이제 저희가 모든 조 이제 프리뷰. 프리뷰라기보단 사실 이제 1위가 어딘지 좀 예측을 해봤고. 네, 네, 네.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우승은 누가 할지 한번 맞춰볼까요? 아, 예상해볼까요? 저는 한사대 무부. 한사대 무부. 네, 한사대 신흥 강자. 네, 한사대 무부. 저도 무부인 것 같습니다. 직관을 했거든요, 사실 그 경기를. 또 컨텐츠 촬영 겸 국민대에 가서 직관을 했는데, 저 대학부 경기를 직관하면서, 제가 물론 잘 알진 못하지만, 프로레벨을 직관하는 것 같은 느낌을 처음 받아봐서, 너무 재밌었고, 계속 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또 올해는 무부의 시대가 열리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아, 저 혼자 계속 뭔가 이상한 얘기를 하는 것 같아서, 저는 이게 시드 분석을 했을 때, 사실, 스타트랑 무브랑 붙을 것 같거든요, 4강에서. 네. 저는 그때 스타트가 이길 것 같아요. 저는 아직 사실 한사대 무브에 대한 데이터가 하나도 없어가지고 사실 잘 모르겠는데 스타트가 웬만해선 지진 않을 것 같아요. 제가 지금까지 이제 쭉 클처럼 이렇게 봤을 때 진짜 강한 팀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스타트 자체가. 왜냐면 너무 짜임새가 좋아가지고 이 중 하나가 다치면 좀 타격이 크긴 하겠는데 이 인원들이 다 있다고 하면은 스타트 이길 만한 팀은 거의 없다. 저는 개인적인. 사실 저는 예상으로는 무브랑 프렌즈가 결승에서 붙는다고 해놨는데 아 진짜 재밌겠다. 아, 정말 이건 진짜 재밌겠네. 흥행이죠. 정성조. 와. 저희도 이제 경기가 진행이면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으로 저희가 이제 프리뷰 쇼는 이제 끝내도록 하겠고 저희의 결과가 뭐 무조건 맞는 건 아니고 저희도 이제 재미로 좀 여러분들이 보셨으면 하는 마음에서 이렇게 준비를 한 거니까 그래서 이것으로 쿠스프 TV 프리뷰 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고생하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